오늘 창세기 3장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을 담고 있는데, 흔히 3장의 이야기를 인간의 원죄 사건 혹은 인류의 타락 이야기 그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서부터 이 땅의 온갖 불행과 고통이 출발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까지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행복이 오래 이어지지를 않고 3장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행복 끝, 고생 시작.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 옛날 인류의 시조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처한 보편적인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행복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에덴 동산이 그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공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끝나고 신라곤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듬어 올라가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볼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금지했을까요? 다른 건다 허락을 하면서 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금지를 했을까?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지를 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나무가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한데, 혹시라도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오히려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버섯 같은 것은 먹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을 잘못 먹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 그러면 아주 타당한 사유가 성립되는데,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지했을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선악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까? 선악을 알아야지 올바른 행동을 할수 있고, 선악을 알아야지 법정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해야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해야 인간 사회가 혼란과 무질서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상은 너무 필수적인 요소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때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히브리어로 토브, 토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낱말에도 토브라는 낱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과 악이라는 윤리적 가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좋은 것, 나쁜 것, 이득이 되는 것, 손해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가져다 주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금지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잠언서의 전체 주제는 지혜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저 지혜를 주십시오. 네가 뭘 원하느냐? 저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고 부귀와 영화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지혜를 금지할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실까요?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했을까? 쉽게 납득이 가지를 않죠. 아무리 윗사람이 명령이라 할지라도 좀 납득이 가고 타당성이 있어야 순종을 할 텐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회의가 일어날 법합니다. 뱀이 하와한테 찾아와서 유혹을 건넬 때 바로 그 지점을 노린 거예요. 너무나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 가장 영리하고 똑똑했다고 하는데 유도신문 하듯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삐딱하게 물어보죠. 어디에선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가짜뉴스를 들고 온 것처럼 이것이 사실이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뒤에 이야기를 보면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너스레를 떨면서 과장하고 부풀립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불평, 불만을 유도해냅니다.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보이스 피싱을 할 때 일단 충격을 주잖아요.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납치당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충격을 던지면서 끌어들이고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뱀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동산 안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못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주 못된 존재로 치부하면서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꺼내면 상대의 반응은 뻔하죠. 아니에요. 이렇게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가짜 뉴스고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하고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하와가 정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는데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정당성을 변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변경을 시켜서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기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너 이거는 먹지 말라고 금지하실 때 하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그런 정보를 어디에서 누구한테 전해 들었을까? 당연히 자기의 남편한테 전해 들은 거죠. 간접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어요.
좀 왜곡하고 비틀어서 기억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할 때 누구를 공략하느냐? 약한 고리를 공격합니다.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 타겟을 마귀가 선정한다고 하면 가장 약한 고리를 들추어내서 공격을 하겠어요. 제일 취약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누군가? 어떤 함정을 파고들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주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공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공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죠. 웬만해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변경되지를 않습니다. 서투르게 공격했다가 반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한 다리 건너서 들은 하와를 공격 목표로 삼습니다. 흔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성은 유혹에 취약한 사람이고 또 남을 유혹하는 유혹자로 이미지가 더 씌워졌는데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런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다리 건너서 듣고 자기 유리한 대로 기억에 담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취약한 거예요. 뱀이 그것을 노렸습니다. 그러자 4절에서 뱀이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아주 완전 반전을 일으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비밀 정보를 쏟아놓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하신 줄 알아? 사실은 이런 저의가 담겨 있는 거야. 엄청난 비밀을 폭로하면서 아마 이렇게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야.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처럼 된대도 하나님이 그걸 숨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강조했는데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모종의 음모가 깔려 있는 것처럼 음모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사실은 말이야. 거기에 이런 게 숨겨져 있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 둘째로, 눈이 밝아질 거야. 셋째로, 하나님처럼 된대도, 넷째로, 선과 악을 알수 있게 되는 거야. 그 속에 담겨 있는 엄청난 비밀을 폭로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네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뱀이 말한 네 가지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가짜 뉴스입니까? 이 질문도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짜 뉴스가 그렇잖아요. 가짜 뉴스를 100% 가짜로 구성하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0%의 사실에다가 10%의 아주 결정적인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갑니다. 지금 뱀이 건넨 네 가지의 약속도 그런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그거 먹고 곧바로 죽었습니까? 곧바로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사극에서 사약을 탁 먹으면 먹자마자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고 곧바로 죽잖아요. 이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도 멀쩡하고 먹고 나서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무려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 죽음이라는 낱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네들의 육체의 죽음이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뱀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을 말씀을 보면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정말로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속속들이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없었던 현상인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람 위에 군림한 데에 스스로 신격화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신처럼 드높이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 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뭐 걱정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어떡하면 좋겠느냐. 선악을 알게 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면에서 보면 뱀이 네 가지 약속을 하면서 그들을 꼬였었던 내용이 반드시 거짓말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과 거짓을 아주 교묘하게 섞어놔가지고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유혹을 받으니까 하와가 즉석에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죠. 뱀은 그 한마디 말만 탁 남기고 퇴장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에덴 동산 한복판에서 가운데 서 있는 선악과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이게 뱀의 말이 귀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뭐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거고요. 그래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건너줬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 욕망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비롯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어떤 철학자의 얘기처럼 대부분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선악과를 보면서 아무런 욕심이 생기지를 않았어요.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렇게 한마디 교묘하게 홀리는 얘기를 던지고 가니까 그 다음부터 그게 달리 보이게 되는 겁니다. 먹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홈쇼핑 광고를 보다 보면 홀리잖아요. 전혀 자기에게 필요도 없는 거고 사려고 계획도 안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뱀이 꼬이는 것처럼 교묘하게 이걸 사면 말이야. 뭐가 어떻게 되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모든 병 다 나을 수 있대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전혀 관심도 없었던 욕망이 꿈틀거리면서 그것을 사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한테도 건네주니까 남편도 별 경계심 없이 그냥 받아먹었죠. 뭐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 뭐 이건 뭔데 다 꼬치꼬치 따지면서 먹습니까? 주는 대로 먹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받아 먹는데 주니까 그냥 받아 먹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진행 과정을 보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 외에는 뭐 커다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왜 인류의 타락이니 인간의 원죄니 그렇게 제목을 붙이냐면 거기에서부터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고통스러운 현실이 거기에 응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이것이 그 중심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이것도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야죠.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야죠.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의 최종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처럼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높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은 지위에 올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히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가 다 알아. 하나님 좀 가만히 있어요. 선악을 내가 판단합니다. 옳고 그름 내가 분별합니다. 내가 머리가 없는 사람인 줄 아세요?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내 삶은 내가 꾸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저마다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깨끗하다, 더럽다를 판단합니다. 내가 신이래도 돼. 모든 사람이 그런 입장을 가진다면 이 땅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다툼과 분열과 관계 파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곧 죄래 돼. 그리고 그 죄에서 사망이 이어집니다. 적어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동의하시죠? 창세기 2장까지는 좋았다라는 말만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나빴다, 싫었다, 악하다 이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판단해서 다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우니까 처음에는 동물을 만들어 줬다가 아 이거 동물도 친구가 못 되겠네 싶으니까 이제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던 세상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세상이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좋은 것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게 생겨났습니까? 어떤 게 들어옵니까? 나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전부 그 피조 세계를 보시기에 좋았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가 좋아?
나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뉘어지고 선과 악이 구별됩니다. 그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도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금지한 것에 주목을 합니다. 저마다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선악 시비를 분별하고 이해득실을 따집니다. 정말 사람들이 똑똑해진 거죠. 눈이 밝아졌어요. 시력이 엄청나게 예리해져서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찾아낸대도요. 상대의 벌거벗은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얼레리 꼴레리 하고 놀리고 조롱을 하지. 예쁘다, 밉다. 깨끗하다, 더럽다.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저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이 수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긴장을 합니다. 자기 방어를 합니다.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벌거벗은 몸을 가립니다. 그래야지 자기를 보호할 수 있죠. 여기에서부터 온갖 불행과 고통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자기를 방어하거나 꾸미거나 포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2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모든 게 다 좋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허락되고 모든 사람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금지된 곳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경계선이 그어지죠. 그것만큼은 침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합니다. 그 경계선을 지킴으로써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낙원 이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했습니다. 피조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도 모든 것이 좋게 보이기를 원했죠. 좋고 나쁜 것, 선악, 시비, 옳고 그름 그런 분별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포장하고 꾸밀 이유가 없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처럼 뭐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가리고 고급 아파트나 승용차로 자기를 포장하고 높은 자리나 아니면 학벌 가지고 자기를 위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곳. 누구나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그 먼 옛날 우리 인류의 시조들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삶을 내가 꾸려나가게끔 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선악 시비를 판단하게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독립된 삶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온갖 불행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고요.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고요.
겸허하게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